안녕하세요, 윤투입니다. 오늘 배울 주제는 다이아토닉입니다. 다이아토닉이란 첫 번째로 온 음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 음계는 무엇인가? 메이저 스케일의 관계를 말합니다. 메이저 스케일의 성립 조건은 근음을 중심으로 하여 온온반, 온온온반이며 3도와 4도, 그리고 7도와 8도가 반음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럼 가장 기본이 되는 C 다이아토닉부터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피아노 건반에서 C의 위치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네, C의 위치를 이제 아셨다면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C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파악을 하실 수 있다면 C를 근음으로 설정하여서 메이저 스케일의 구성음을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메이저 스케일의 조건은 뭐였나? 이제 온음, 온음, 반음, 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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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음, 이러한 조건으로 이제 스케일의 구성음들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C 메이저 스케일의 구성음, 곧 C 다이아토닉의 구성음이 되겠습니다. 그럼 정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 다이아토닉의 구성음은 C, D, E, F, G, A, B, C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근음을 1도, 그리고 루트의 약자인 R로 설정해주는 습관을 길러주시면 좋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나중에 코드도 만들고 스케일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음계를 한번 같이 그려보도록 할 건데요. 이제 우리가 단순히 연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음계를 오선보의 도가 어디 있는지, 레가 어디 있는지 그려볼 수 있는 실력까지 갖춘다면 조금 더 음악 연주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오선보에 여러 가지 음을 그릴 수가 있는데요. 도라는 음을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네, 여기에 위치가 도가 되고요. 도보다 하나 위에 있는 것이 레, 그리고 미, 파, 그다음 솔, 라, 시, 도, 이렇게 음정이 나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옥타브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있는 도부터 네, 지금 현재 보이는 이러한 그림들을 반드시 완벽하게 암기를 해주시면 좋아요. 아, 요렇게 생긴 애가 시구나, 이게 도구나. 물론 한 옥타브 더 위에 있는 도레미파 솔라시도도 알고 계시면 좋겠지만 대부분 요정도 두 옥타브의 범위, 그리고 오히려 아래로 내려가는 도시라 솔파밀의 도의 방향에 음표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시는 게 조금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 나 요정도는 정확히 안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12키를 다 공부하셨죠? 그럼 12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C에서 우리 5도권 공부할 때 F로 넘어가줬죠? 그래서 F의 다이아토닉도 한번 계산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피아노에서 F의 음계는 어디 있죠? F의 음은 여기가 도였으니까 레미파, 이렇게 해서 F의 위치를 찾아주셔서요. 이제 F를 그려놓고, 자, F를 근음으로 설정한 다음에 메이저 스케일의 조건을 적용시키는 거죠. 그럼 뭐죠? 온, 온, 반,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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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F 메이저 스케일의 음계를 살펴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 B 플랫이 들어간 이유는 온, 온, 반, 온을 지키기 위해서, 네, B 플랫이 B에서 반음이 떨어진 B 플랫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F의 다이아토닉의 음의 구성음이 F 메이저 스케일의 구성음과 같다라는 것을 외워주시고, 습관을 뭘로 해야 되죠? F를 이제 1도로 두고, 네, 뭐 B는 당연히 4도가 되겠죠? B 플랫은 이런 식으로 도수 설정까지 같이 외워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F 키에서 6도를 말해보세요. 그러면
dear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암기를 해주시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제 F의 스케일의 음계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전에 방금까지 그렸던 C의 음계는 제가 삭제를 하고요. 잠시 삭제를 해서 밑에 것도 삭제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F의 음을 한번 그려보면 아까 도가 여기 있었으니까 그 위에 레, 미, 파. 자, 여기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요. 그럼 솔, 라, 그다음에 시, 도, 레, 미, 파. 이렇게 그리면 끝난 것이 아니라 시에 뭐가 생긴 거죠? 저희는 지금 현재 플랫이라는 게 생겼죠? 플랫, C 플랫, B 플랫.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C의 음을 플랫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표를 잠깐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의 플랫을 만들어 주었어요. 근데 여기 가서 붙어 버렸네요. 자, 여기에서 플랫을 붙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 플랫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키에 모든 음계를 다 그려 보시는 습관을 갖는 거예요. 그럼 B 플랫이다 하면 B 플랫의 음계를 그려 보고 B 플랫의 몇 도는 누구다, 몇 도는 누구다 이걸 계산하는 연습을 해보는 거죠. 먼저는 머릿속으로, 그 다음에 그걸 기타 연주로 옮겨 가시는 연습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